안녕하세요. 게임 직목 전문 겜놀이입니다. 오늘 제가 At Another Zombie Survivors에서 다룰 캐릭터는 고스트입니다. 자, 메딕도 영상 준비하겠지만 일단 고스트부터 해서 그 E랭크 기준으로 어떻게 플레이를 하는지 이런 거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 캐릭터는 성장 딱 잡아줄 요소가 딱 깔끔해요. 그냥 E랭크에 딱 기술 하나를 찍는 데까지만 끝까지 올리시면 됩니다. 대신 근접해라. 다가가서 때려야 되죠. 아유, 데미지가 지금 근접 데미지가 거의 어떤 느낌이냐면 헌트리스 기본 화살 한 대보다 조금 센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근접으로 싸우는 그런 거좀 선호하시면 보스 재밌죠. 이 고스트 캐릭터를 뭐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냥 다수가 몰려오는 상황에 이렇게 가만히 세워놓고 쓸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오토플레이가 되는 가만히.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심심하니까 찰싹찰싹 때려주자고요. 이 캐릭터는 헌트리스하고 같이 크리티컬하고 이런 확률, 그 다음에 데미지 요런 요소들을 조금 많이 살릴 수 있어요. 아, 이 쿨타임 빨라지면 뭐지 이렇게. 근데 한 마리밖에 공격을 못합니다. 코믹한 상황이죠. 딱 한눈만 때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타나 슬래시가 생기면 이제 소위 말하면 배는 공격이어서 여러 명 동시에 뵐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요거까지만 열려도 편해요. 그죠? 자, 카타나 슬래시 또 올리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그러니까 뭐부터 들어가야겠어요? 리로드, 데미지 이 위주로 올리셔야 됩니다. 아, 알배죠? 좋고요. 근데 이것도 배는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뭐 화면 전체, 여기 닿는 범위 전체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어택 사이즈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아, 이렇게 이용입니다. 초반에 이 잡초 배는 맛이 아주 좋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찍어야 될게 이제 곧 나오는데, 이 캐릭터는 다른 거보다는 일단 먼저 공격 위주로 해서 E랭크까지 최대한 빨리 올리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요두 개가 나옵니다. 자, 토우샌드 커트, 그 다음에 윈드 커터입니다. 요 무조건 제가 볼 때는 다른 거보다 이걸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요렇게 돼요. 보이세요? 하나 이두는데 막 주변에 아주 별잔치가 됩니다. 오호, 좋죠? 간단하죠. 또 찍습니다. 이게 킬 카운터로 올리기가 정말 쉬워요. 그래서 일부러 적들 많이 모이는 데 가서 그냥 계속 비비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거의 사기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최대한 웨폰 데미지를 끝까지 올리고 파이어 레이트를 어떻게든 줄여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거의 서 있어도 돼. 이제부터는 오토플레이입니다. 서서 비벼도 별 문제 없습니다. 뭐라고 하도 좋죠. 근데 이게 약간 판정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내가 제일 때리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모두 버리시고 그냥 탄막 공격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프로토콜, 크리티컬을 찍습니다. 이제 이걸 찍어서 헌트리스랑 조합하면 어마무시한 기적 같은 일이 생기죠. 크리티컬 확률이 그래서 거기서 그 크리티컬을 올려주는 조합을 계속 찍으면 이두 개가 더해져서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크리티컬 확률이 매우 올라가죠. 정말 이 데미지가 빵빵 터집니다. 빵빵. 지금도 빵빵인데. 그래서 그냥 데드아이드 뭐 이거 하나만 딱 키고 그냥 헌트리스 그냥 옆에 세워놓고 다른 조합을 찾는 것도 괜찮아요. 특히 이제 메딕이나 이런 조합을 하면 거의 세워놔도 무관합니다. 물론 보스가 나올 때부터는 좀 다르긴 하지만, 아,
뭐 일단은 쫄따구들 죽이는 건뭐 좀비들 막 쓸어내는 건 아주 여유 있죠. 그래서 이 캐릭터 해금되고 나서부터는 거의 이제 근접의 재미에 푹 빠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아까 그 윈드커터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윈드커터 정말 구립니다. 헌트리스의 구림을 짧은 리치로 완성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거 쓰시면 아 이렇게 캐릭터가 이랭크 기술이 이렇게 허접하다고 이걸 어떻게 써? 막 이런 느낌 듭니다. 아 근데 이거 이 포우샌드 요거 하나 가지고 그럼 요렇게 뽑아버려요. 죽이지 않습니까? 아 죽이죠. 그 여기 이제 풀타임까지 붙으면 한장 화려한 그 자체죠. 거리만 짧을 뿐, 그냥 압도적입니다. 자, 이제 여기 아직 이제 트리켄 이제 표창이죠. 이 직업군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되지만 나름 돌파력이 있어요. 끝까지 뚫고 가요. 그래서 그 다수의 적이 이렇게 몰려 있는 상황에서 한 번씩 나가면 나쁘진 않습니다. 뭐 어마무시하게 좋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어차피 찍어야 되니까 그런 용으로는 그냥 찍으시면 됩니다. 자, 또 막 신나죠. 그리고 유일하게 밖으로 돌지 않고 안에서 이렇게 치고받을 수 있는 캐릭터라 고스트는 키우는 재미가 있어요. 다른 직업군들은 확실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초반에도 데미지가 좀 약합니다. 근데 이 직업군은 그나마 초반에도 데미지가 좋아서 조금 많이 키우지 않아도 해금만 하고 바로 곧바로 쓸수 있어요. 그리고 이막 죽이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당연히 돈 모으기가 엄청 쉽습니다. 쭉쭉쭉 나와요, 쭉쭉. 대신 문제가 뭐냐? 이 상아리만큼 지금 보스가 안 죽죠. 이 캐릭터의 단점은 이렇게 다수의 적을 상대할 때는 굉장히 유리한데 보스를 상대할 때는 유리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보스한테는 데미지가 한 번밖에 안 들어가서 그런지 요란하게 후려치지만 보스한테는 딱꽁 요런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다수의 적을 잡을 땐 편한데 실제적으로 그냥 일반 적하고 싸울 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자, 요런 식으로. 아, 반대죠. 보스하고 싸울 때는 불리하고 일반 적 싸울 때만 유리합니다. 뭐 열심히 피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이 게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초반에 좀 키우기 좋은 캐릭터는 네, 맞죠. 근데 보스 이제 집중딜이 안 되니까 윈드커터로 그나마 좀 바꾸면 괜찮긴 한데 윈드커터를 하시면 일반적을 상대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3랭크 풀리기 전에 킬 카운트 따는 걸로 하시면 그냥 토우샌드로 하세요. 토우샌드 컷. 아, 얼마나 좋습니까? 잘 따죠? 안 죽습니다, 가운데 서 있어도. 이러고 있다가 이제 빨간불 터지면 튀시면 됩니다. 보스가 온다는 얘기니까. 진짜 이렇게 적당히 좋은. 근데 실제적으로 탱크 3랭크 정도 올라가 버리면은 거기엔 좀 많이 밀리죠. 일단 방어력 좀 올리고요. 그리고 자주 이동해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특히 단단한 적들이 많이 쫓아오는 상황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는 제가 볼땐 그냥 돈 모으기용. 초반에 만약 탱크가 3레벨이 아니다, 엔지니어가 3랭크가 아니다 싶으면 요걸로 먼저 시작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메딕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제 메딕 갖다 붙이면 이제는 안 죽어요. 정말 이제 보스가 오기 전까지 죽지 않는 아주 초강력 캐릭터로 성장하게 되죠. 하지만 메딕은 정말 다른 부분에선 도움이 정말 안 되죠. 오. 자. 저런 부분이 문제예요. 저런 부분에서 벌레들은 못 잡습니다. 공격은 요란한데, 실제적으로 타겟 범위 내에서 적을 날릴 수 있는 적의 개수가 좀 정해져 있어요. 되게 의외죠. 요란하게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한 화면에 적은 한 5? 많아봤자 한 8마리 정도밖에 동시에 공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 각자 다른 개체여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저 벌레 같은 저 보스의 공격은 그렇게 체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안 죽어요. 아, 자, 지금 벌써 8분밖에 안 됐는데 카운트가 2000까지 올라갑니다. 야, 대단하죠? 자, 일단 또 능력치 하나 올려야 되니까 상자 먹고 진짜 여유있게 플레이 되지 않나요? 자, 어빌리티 데미지 올리고. 아, 이거 보세요. 와, 이 적들 날려버리는 거 보세요. 그래서 오히려 그 킬 카운트 많이 올려야 될 때는 메딕을 넣고 메딕의 핸드건을 억지로 올리지 말고 다른 걸 올려서 회복이나 이런 부분을 뭐 강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세요. 저런 부분들은 긁어내는 게 조금 한계가 보이죠. 이게 이상한 버그인지 모르겠지만 이 공격 패턴에 대한 어떤 이슈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이런 애들은 이렇게 잘 죽이는데 그죠? 야, 멋집니다. 오, 잘한다 고스트. 근데 요런 애들은 정말 안 죽죠. 보이세요? 다수의 적은 계속 공격이 되는데 요런 애들 하나 죽이는 게 엄청 힘들어요. 이 보스 따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킬 카운트 올리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히려 화면에 너무 많은 적들이 죽고 있어서 적이 리스폰이 늦어질 정도로. 자, 메딕으로 순간에 회복 한대 맞든 말든 메딕은 자, 이렇게 한번 후려치기 한 다음에 딜레이 주고 자, 헌트리스 나와갖고 조합하면 좋지만 지금은 보스트의 킬 카운트를 올려야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와, 이거 보세요. 야, 이거 밀어내는 거 보세요. 와, 쩔지 않습니까? 야, 근데 얘 하나를 잡으려고 하면 이렇게 오래 걸려요. 자, 됐죠? 아이템 열었을 때 보너스 뭐 이런 거 얻는 거 어빌리티 쿨타임 요거 올리죠. 야, 잘 딴다 잘 따. 그래서 이 다수의 적을 상대하는 이런 약해 빠진 적 상대할 땐 좋아요. 근데 얘 단점이 뭐냐, 이 보스를 빨리 못 따기 때문에 엔드레스 모드나 하드 모드에서는 꽤 불리합니다. 생각보다 잘 안 풀려요. 오히려 거기서부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사정거리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근처에 적들이 너무 많이 붙어버리면 힘들어요, 버티기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화력이 있는 애들을 조금 붙이는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이 얘하고 조합하기 좋은 캐릭터가 엔지니어입니다. 엔지니어는 넣으면 좀 괜찮아요. 대신에 엔지니어가 킬 카운트를 대부분 먹기 때문에 조금 골치 아파져 이제. 아, 데미지 안 들어가는 거 보죠. 자, 계속 회복하고 관련된 있는 요소들을. 자, 아니 주변의 적들 잔챙이들 무쌍 찍는 거는 쉬운데 그죠? 쟤는 죽지도 않죠 보스. 이게 단점이에요. 죽어요. 그래서 엔지니어 같은 애들 약간 근접 중심의 어떤 무기 가지고 있는 테슬라건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를 붙여놓으면 그나마 좀 괜찮죠. 킬 카운트를 조금 덜 뺏기고 쭉쭉 올릴 수 있는. 아, 또 회복하고 있죠 그 사이에. 오, 이거 멋있어요. 고속도 큼직큼직하게 나옵니다. 와, 한 방에 완전 뭐 특집이에요. 특집 무쌍 특집. 캬, 지금 오, 벌써 내가 바로 진사군 무쌍이다를 벌써 3번 했어요. 3600명을 죽였습니다. 오, 빠르게 올라가네요. 킬 카운트 좋아요. 회복 걸어놓고 그러면 이제 뭐 무서울 게 없죠. 아, 쫙쫙 죽인다. 아, 죽인다. 재밌다니까요. 지금 3800명 돌파.
3랭크 찍으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5600명이니까 지금 매직이 끼어들어가지고 킬 카운트를 조금 뺏어먹었다고 생각하면은 한 170에서 한200 정도를 까면 될 것 같아요. 전체에서. 그러니까 지금 대략 6000명 정도를 죽이면 되는 거죠. 아유, 저 안 죽는 거 보자. 벌레를 죽이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야, 그런다. 그런다. 적들이 너무 없어요. 너무 빨리 적들을 다 쓸어내니까 적들이 리스폰돼서 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웃기지 않아요? 적들을 너무 빨리 죽여가지고. 야, 이 화면에 적이 보일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헌트리스랑 조합하면 크리티컬 확률이 매우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데미지도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면 결합식으로는 최고의 데미지를 뽑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적들이 거의 오는 내내 그냥 녹습니다, 다. 대신 보스 부분만 어떻게 좀 개선이 되면 좋을 텐데 이 공격 자체가 그러지 못해요. 화면에 이렇게 뿌리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한 명당 한 대씩밖에 안 때리는 겁니다. 여러 명을 때리는 기술이 기술이지만 여러 대를 때리는 기술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제 적들이 모일 틈이 없어요. 화려합니다. 지금 벌써 4000명 넘겼어요. 뭐 사기에 가까운 킬 카운트가 나가요. 그러니까 이 얘랑 뭐 막 결합하면은 공격 화력 좋은 애들하고 결합하면은 아주 결과가 화려합니다. 고민할 게 별로 없어요. 킬 카운트 뭐 저는 많이 쳤을 때는 엔드레스 모드에서는 제가 그 당시 한 7000명 넘게까지 죽여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뒤로는 도망가는 속도가 너무 느려갖고 어쩔 수 없이 맞아 죽어요. 메딕이 있어도 죽더라고요. 우와, 좋아. 우와. 우후. 오. 이 학살한 무쌍. 저기 화면에 너무 없어요. 저기 화면에 너무 없어서 답답합니다. 자, 이제 하나 찍었으니까 얘도 이제 2랭크가 하나 열리겠죠. 와, 회복하는 속도 보세요. 자, 메딕을 다 찍어주자고요. 아, 와라 멋집니다. 최고입니다. 화면에 경험치도 많이 안 떨어져 있는 게 다 죽이고 하는데 뭐 바로바로 먹으니까. 그 회복력 보세요. 적을 동시에 많이 죽이니까 회복되는 속도, 이제 적을 죽였을 때 얻는 회복 버프 때문에 그냥 이제 서 있어도 되는 거죠. 보스만 아니면은 뭐 이제부터는 그냥 줄 세워놓고 그냥 쓰는 캐릭터가 되는 겁니다. 자, 핸드건 밑에 상자 먹으러 가야죠. 오, 이제 애들이 조금 튼튼해져 갖고 안 죽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헌트리스 조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헌트리스 조합을 넣으면 데미지 보강이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크리티컬 확률도 많이 올라가서 진짜 쭉쭉 나와요. 터지는 게 크리티컬이 정말 잘 터집니다. 자, 이제는 조금 버티죠 애들이. 근데 이제 뭐 그래봤자 조금씩 도망만 가면 됩니다. 별 차이 없어요. 5000명 훌쩍 넘겼습니다. 자, 이번 이걸 바탕으로 최대한 7000명 넘겨보죠. 열려나 모르겠네. 아, 이 헌터리스 조합이 땡기는구나. 자, 그 다음 지금 이거 지금 크리티컬 확률이 58%인데 이걸 그죠? 더 올려야겠죠? 이렇게 되면은 훨씬 좋죠. 그렇죠. 그렇지. 아, 좋아요. 그거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와, 이야. 자, 이제 메딕도 뿅뿅총이에요. 뿅뿅총은 이게 참
제가 나중에 매직도 영상을 좀 준비할 텐데, 그때 한번 제가 자세히 설명 좀 드릴게요. 야, 뭐. 금방 찹니다, 체력. 한두 대 맞는 거 갖고는, 잔챙이들한테 맞는 거 가지고는, 데미지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잔챙이 속에 들어가도, 적을 후다닥 밀어내서 죽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돼요. 아, 이제부터는 잘안 죽죠. 근데 저렇게 보스가 오면 어쩔 수 없이 도망가야 됩니다. 안 죽어요, 보스는. 그죠? 뿅뿅총이 이제 드디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요렇게. 아, 이게 문제예요. 못 죽이잖아요, 보스를. 초반으로 가면 보스가 체력이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얘가 이제 보스 중심으로 연사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지만 후면가독 오는 이 친구들을 마구마구 괴롭히면서 죽일 수 있는 요거는 보스트의 매력이죠. 아, 이렇게 오면 좀 도망가야 됩니다. 쟤네한테 맞으면은 위험해요. 자, 어이씨, 와, 이제는 안 죽어요, 애들이. 아, 헌트리스가 마렵다. 그래도 체력은 금방 회복. 어느새 체력은 회복. 괜히 옆에 서 있다가 죽는 애들. 아, 보스 안 죽죠, 그죠? 이게 단점이에요. 이게 아마 3랭크에 이런 부분들이 뭔가 해소가 될 포인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웨폰. 이제 움직임 속도 올렸죠. 됐습니다. 크게 막 고민 없이 동네 다니면서 이 인간 저 인간 다 때릴 수 있는 기술이라 정말 무쌍 같아요. 아, 쭉쭉쭉. 자, 지금 6,000명 넘었죠. 좋아요. 아, 6,500명이에요. 목표는 7,000명. 아, 7,000명 힘들 수도 있겠다. 자, 여기 사이에 들어갔어요. 일부러 무쌍 찍은 거예요. 쉴드 가지고 있을 때 핑계로. 아, 7,000명. 30초. 아, 보스가 너무 많아요. 아, 회복하는 속도 보세요. 아, 어떻게든 계속 맞으면서 잘하고 있어요. 맞으면서. 아, 50초. 지금 좀만 더 하면 7,000명. 조금만 더. 아, 끝났네. 아, 7,000명 눈앞에서. 42명만 죽였어도. 그래도 어쨌든 보스트는 3랭크엔 된것 같아요. 그렇죠, 열렸죠. 자, 이게 이제 궁금하죠. 3랭크까지 이제 확인을 해보자고요. 자, 기본적으로는 뭐 요거 저거 고루고루 찍어놓고 바로 3랭크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스테이지 바꿔서.
적을 공격할 땐 굉장히 약해요. 이거는 이렇게 피해야죠. 구려! 자, 이거 보면은 또 올라가죠. 그래서 요걸 끝까지 찍어야 됩니다. 어우, 구려. 어우, 윈드커터 구려. 뭐가 윈드커터야?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다. 너무 안 좋아갖고 할 말을 이렇게 만들었어. 와, 그죠? 사실 이 스킬도 제가 볼땐손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반경이 좀더 컸어야 되는데, 아니면 이렇게 나가면서 커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가 않고 너무 짧으니까 발동 속도도 늦고. 구려요. 그죠? 매우 구립니다. 매우, 매우. 자, 다른 거 찍을 필요 없어요. 무조건. 오, 이거 죽겠는데? 아, 구립니다. 이게 윈드커터가 아니고 토우샌드였으면은 도? 어쨌든 그 기술이었으면은 이렇게 고생 안할 거예요. 아마 더 빨리 많은 적을 죽일 수 있었을 겁니다. 구려! 구려! 답이 없어요. 이 환장 조합은. 개인적으로는 고스트로 킬 따는 건 고스트 혼자 하고 헌트리스 그냥 데드아이만 키우는 식으로 해갖고 그냥 이 조합으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엔지니어 하나 붙여가지고 쭉좀더 살리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근데 워낙 개인의 어떤 개성이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헌드리스 조합을 무리하게 넣기보단 그냥 메딕 조합으로 해갖고 그냥 생존 버프로 쭉 밀어붙이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방법을 뭐 찾으면은 좋은데 워낙 캐릭터 자체의 개성이 좀 강한 편이라 그럼 저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홀로그램 보고 저렇게 쫓아가 주는 건 보스까지도 포함이 되네요. 그런 거 보면 조금 이걸 또잘 키우면은 역으로 좀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은 그냥 이걸 이용해 가지고 적들을 모으고 멈추게 한 다음에 그냥 통째로 날리는 식 무쌍 찍기 좋아지는 부분이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보스 같은 애들 쫓아오는 게 굉장히 귀찮은데 그런 부분을 조금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구린 건 맞습니다. 대부분 3랭크의 공격들이 상당히 물론 머신건도 좋은데 결국은 폭탄 장치 한번 하려면 화력전 한번 하면 꽤나 괜찮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아주 쌍콤합니다. 그런 쌍콤함이 오 이제 막아 이게 이것도 이 정도 올리면은 저만큼 가는군요. 자, 다시 이제 데드아이 찍고 오우 씨
상대방을 이렇게 쭉 이렇게 끌고 가는 홀로그램 기술은 그래도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와, 보스를 못 잡습니다. 너무 오래 걸려요. 그냥 정말 메딕도 캘 필요 없이 그냥 끝까지 고스트 다 올리고 그 다음에 3랭크 기술까지 다 올린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오, 야 이건 죽인다. 아 윈드쿼터만 안 쓰면 돼요. 진짜요. 윈드쿼터만 안 쓰면 얘는 완벽합니다. 혼자 그냥 솔플 용이에요. 솔플로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나마 붙이면은 헌트리스 넣어서 크리티컬만 쭉 올리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비비셔도 전혀 손해를 안 보실 것 같아요. 아우 구려. 아우 윈드쿼터 구려. 정말 진심으로 개구려요. 너무 답답하다. 멋있는 척을 하는 건 알겠는데 기술이 멋있는 구린 조합이었습니다. 아주 구린 조합이야. 심지어 돈도 많이 못 모았어요. 겨우 6, 7포인트에요. 인제 7포인트. 겨우 7포인트 올렸어요. 많이 죽이지도 못하고. 야, 구려요. 이것만 아니었어도 제가 볼 때는 몽키 비즈니스. 구려요. 야, 자석 됐습니다. 일단 요렇게 확인을 했고 저는 다음에는 남아있는 환장 조합의 1원 메딕을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